안녕하세요. 스노그리 그리퍼 김도은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노그리 완전 처음 타요입니다. 스노그리 장비를 착용하고 실제 눈 위에서 이동하는 방법과 많은 초보자분들이 두려워하는 리프트 타기 그리고 라이딩의 기초가 되는 슬로프 내려오기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스키를 처음 배울 때 넘어지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스노그리 장비 역시 스노보드와는 달리 양 발이 따로 떨어져 스키처럼 내려오기 때문에 넘어지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럼 영상과 함께 스노그리 완전 처음 타요 편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은 지난 2월 23일 미리 찍어둔 영상이고요. 다가오는 19-20 시즌에는 조금 덜 못생긴 얼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스노그리 라이더 이병진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타는 제품은 스노그리의 드리프트 360 레드입니다. 플레이트 길이가 36cm입니다. 바닥이 닿는 부분을 플레이트라고 하고 부츠와 결합되는 부분을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버클이 앞으로 갈 수 있게 하여 착용합니다. 발 뒷부분을 연결하고 앞 버클을 채워서 착용하고 발을 흔들어 흔들림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플레이트가 흔들리는 경우엔 라이딩 시 위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육각 렌치를 이용하여 나사를 한 번 더 조여줍니다. 그리고 슬로프에서 부츠와 플레이트가 분리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리쉬라는 끈을 이용하여 부츠와 플레이트를 연결해줍니다. 혹시 부츠와 장비가 분리되더라도 분실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끈 리쉬입니다. 양쪽 모두 같은 방법으로 착용합니다. 다음은 평지에서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다리 또는 발에 힘이 조금 필요한데요. 먼저 아장아장 걷는 방법입니다.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발에 힘을 주고 조금씩 걸어가는 방법입니다. 스케이트를 타는 것처럼 발을 밀며 이동하는데요. 한쪽 발에 힘을 주고 다른 쪽 다리에 힘을 주어 밀어줍니다. 비슷한 방법이긴 하지만 왼발에 힘을 주고 오른발로 밀며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양쪽 방향 모두 가능하며 본인에게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계속 이동만 할 순 없겠죠. 미끄러지며 앞으로 이동하다가 옆으로 발을 옮겨 정지하는 방법입니다. 발을 이동 방향에 수직이 되게 가로로 만들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이스 스케이트와 비슷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지에서 한 발씩 들어보며 무게감을 느껴보고 옆으로 한 발씩 이동해봐도 좋습니다. 그럼 리프트를 타러 가볼까요? 처음 접하는 분들은 반드시 초급 슬로프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프트 대기줄로 가셔서 순서대로 앞으로 나아가 의자에 탑승하게 됩니다. 이때 정지선을 잘 확인해 주시고 약간의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자리를 확인하고 앉은 후 안전바를 내려줍니다. 리프트를 내릴 때에는 바닥에 발을 잘 내려놓고 무릎을 잡거나 상체를 약간만 숙여주신 후 의자가 밀어주는 대로 중심을 잡으면 됩니다. 이때 상체를 세우게 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스키장에서는 무서울수록 상체를 숙여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리프트를 내린 후 이동할 때에도 앞에 보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스케이팅을 하듯 평지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빨리 감기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상 촐랑거리며 이동하시면 주변의 시선에 인싸가 된 듯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슬로프에서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앞을 보고 내려오면 위험합니다. 그만큼 속도가 더 많이 나기 때문인데요. 반드시 슬로프 아랫방향이 아닌 몸과 시선이 옆을 향한 채로 내려오는 걸 잊지 마세요. 처음에는 다리가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내려오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이라 그런 것이니 걱정 마세요. 언제든 멈추는 방법을 알면 조금씩 속도를 올려가며 발전해 나간답니다. 옆 방향을 보며 내려오다가 멈추고 싶을 때에는 슬로프를 거꾸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몸을 슬로프 위쪽 방향으로 틀어 정지합니다. 내려올 때에는 상체를 숙이고 가능하면 무릎에 손을 올린 채 조금씩 내려옵니다. 가끔 스키를 배웠던 분들께서는 장비 앞쪽을 모아서 주행하는 A자 형태의 발모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자 모양을 하고 내려오게 되면 나중에 자세 교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속도가 붙을 경우 발을 11자로 만들어서 내려오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발은 11자로 만들고 천천히 내려오며 장비의 감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처음 타시는 많은 분들께서 내려오면서 발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역시 처음이기 때문에 몸의 균형이 위쪽에 있어서 발로 힘이 들어가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이 오니 장비에 익숙해지면 서서히 다리와 발쪽에 힘을 주어 타면서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해지니 너무 걱정 마세요. 길게 타기보다는 바닥에 S자를 그리며 좌우로 짧게 턴하며 내려오는 연습을 하시길 추천합니다. 가능한 상체에는 힘을 주지 않은 상태로 골반과 허벅지 힘을 이용하여 천천히 진행합니다. 슬로프 가운데보다는 끝쪽에서 먼저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내려오다 나도 모르게 빙글 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상체를 세워 다시 옆쪽을 보며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조금 익숙해지면 상체를 들어줘도 됩니다. 그러나 몸의 균형과 힘은 골반 아래쪽으로 내려준다는 느낌으로 움직입니다. 다음으로 스키와 마찬가지로 슬로프를 내려오며 가장 안전하게 넘어지는 방법입니다. 라이딩 시 균형이 깨지거나 갑작스럽게 넘어질 것 같은 상황이 종종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땐 반드시 자신 있게 넘어져야 합니다. 억지로 균형을 잡거나 상체에 무리하여 힘을 줄 경우 잘못 넘어질 위험과 부상 또는 사고 가능성도 있으니 넘어질 것 같을 때에는 지금 영상을 참고하시어 안전하게 넘어지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넘어질 때에는 반드시 꼭 기억하세요. 공손하게 손을 모으고 다리는 하늘 위로 머리는 들고 다시 한번 공손하게 손을 모으고 다리는 하늘 위로 머리는 들고 손 모아 다리 들어 머리 들어 입니다. 이는 머리와 팔다리 손목 발목 관절의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자세입니다. 앞으로 넘어지면 위험하오니 반드시 넘어질 때에는 손 모으고 다리 들고 머리 들고 등 또는 팔뚝으로 미끄러지듯 넘어져야 합니다. 넘어지고 난 후 일어설 때에는 천천히 그냥 일어나면 됩니다. 일어나서 서 있을 때에는 장비의 양끝, 날카롭게 되어 있는 부분인 엣지를 눈에 박아둔다는 느낌으로 지지하여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들어 아랫방향으로 옆을 보며 미끄러져 내려오면 됩니다. 영상 편집은 익숙하지만 음성 작업은 여전히 어색하고 부끄럽네요. 그래도 스노그릴을 처음 만나는 분들께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어 제작한 영상이 오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스노그릴은 언제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스키장이 처음이신 분들, 한 번도 스포츠 취미를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 1년 내내 가능한 취미보다는 겨울에만 짧고 굵게 남들과 다른 취미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 나이가 어리거나 연세가 많으셔도 안전하고 재미있는 나만의 취미, 스노그리와 함께 올겨울 시원한 라이딩 어떠세요? 언제든 궁금하신 사항은 스노그리 네이버 카페 또는 스노그리.com으로 오셔서 문의하세요. 전국에 있는 친절한 그리퍼와 친근한 옆집 나이 많은 오빠 스타일인 스노그리 사장님께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실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스노그리퍼 김도훈이었습니다. 우리 이번 겨울 하얗게 눈이 내려와 눈 내린 스키장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